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더 글로리 티저 예고편 영상이 떴습니다. 오늘은 총론으로 전체적으로 빠르게 해석해드리고 세부 분석 영상 준비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동훈과 박연진의 만남입니다. 문동훈은 과거 괴롭힘의 신고 접수 서류를 내밉니다. 접수 날짜가 2004년이죠. 주목해야 하는 건 훈방 조치이고 접수자는 남현빈 경장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그 가해자는 착한 이미지였던 기상캐스터이고 적절한 처벌 없이 단순 훈방 조치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박연진의 직장 동료 수미가 말했죠. 진실은 원래 크게 들리는 법이라고요. 박연진의 만행은 모든 국민이 보는 뉴스에서 방송될 것이고 예솔이도 그 뉴스를 보겠죠. 또한 접수자인 남현빈 경장의 내부 고발로 경찰서장 신영준이 큰 곤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전력량계가 움직입니다. 나중에 불이 나는 영상도 나오는데요. 작가님께서 일말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복수가 나온다고 했었죠. 박연진도 큰 화상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죽은 손명호의 아이패드를 발견한 최혜정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다룬 내용이었죠. 박연진에 대한 추악한 모습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최혜정 본인의 자료도 있을지도 모르죠. 네 번째, 경찰서장 신영준입니다. 이번 티저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손에 라이터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를 태우려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죽이려 했다면 밑에 하수인을 썼겠죠. 직접 한다는 것은 본인의 아킬레스건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박연진 엄마가 가지고 있던 성매매 내역 장부일 것 같습니다. 문동훈의 완벽한 복수를 위해선 신영준과 박연진 엄마의 연합이 깨져야 하는데요. 지난 스페셜 영상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던 금고 안의 장부가 두 사람의 전쟁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포렌식 데이터 복구 명함을 들은 전재준입니다. 전재준은 어떤 자료를 저장해 두었다가 삭제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다시 살리려는 걸 보니 나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박연진과의 뜨거운 스킨십 장면의 자료일 것 같은데요. 박연진이 자신을 피하고 예솔이와도 떨어뜨리려고 하자 전재준은 하도영 박연진 부부를 이혼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복구해서 직접 하도영에게 전달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를 제대로 열어버린 하도영입니다. 전재준이 박연진과의 뜨거운 장면을 보냈을 수도 있고 박연진에게 항상 붙어다니던 김경란이 그동안 박연진의 더러운 장면을 모아놓은 것을 보냈을 수도 있죠. 하도영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문동훈의 부응 쾅이라는 대사입니다. 문동훈이 지시한 덤프트럭은 신영준을 공격합니다. 신영준도 벌을 받아야죠. 여덟 번째, 비오는 날 무언가를 파헤치는 문동훈입니다. 윤소희 시체일 수도 있고 문동훈 엄마 시체일 수도 있겠네요. 혹시나 강연남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약에 쩌들어 폐인이 된 이사라의 모습입니다. 문동훈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절친 최혜정이 유력합니다. 최혜정이 이사라에게 넌 어떻게 손명훈의 비번을 알았어? 라고 물었고 이사라는 몇 번 갔었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라는 약에 취한 채로 손명호의 집에 몇 번 갔었고 손명호는 이사라가 약을 주사하는 장면을 촬영했을 수 있습니다. 이사라와 뜨거운 스킨십을 나누며 그 모습도 담아놨을 수 있습니다. 최혜정은 손명호의 아이패드에서 그걸 발견하고 이사라에게 협박하며 기뻐했을 수 있죠. 열 번째, 박연진 엄마의 다급한 모습인데요. 박연진 엄마와 신영준의 활약이 많을 것 같은 파트 2입니다. 열한 번째, 기자들이 어디론가 몰려가 있고 문동훈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은 원래 크게 들리는 법, 박연진의 집으로 보이네요. 열두 번째, 비오는 날 우산을 들고 좋아하는 전재준의 모습입니다. 아홉 번째 장면에서 문동훈의 비오는 날 행동과 연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얼굴에 상처가 있는데요. 먼저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은데 하도영일 수도 있고 박연진의 하수인일 수도 있겠네요. 열세 번째, 교도소에서 주여정은 강영천에게 내가 사는 지옥을 보여준다고 선전포고했네요. 포인트는 주여정이 교도소 안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강영천도 죽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4번째, 분노하는 신영준의 모습입니다. 문동훈의 덤프트럭에 죽기 전에 박연진 엄마와 크게 갈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15번째, 누군가를 패고 있는 하도영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이상 이제 젠틀한 모습은 없죠. 아까 전재준의 상처를 보면 막고 있는 사람은 전재준이 매우 유력합니다. 혹시나 추선생일지도 모르는데요. 추선생은 파트 2에서 예솔이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6번째, 뺨에 피가 흐르고 있는 문동훈입니다. 그녀의 당황한 표정으로 봐서는 문동훈 엄마의 짓으로 예상해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세부 영상을 열심히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